초등학교 때 우연히 시작했거든요. 그냥 초등학교 학교에서 우연히 시작하게 돼서 서울로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제 시골에서 살았었어요. 시골 학교에서 하다가 이제 서울로 다시 전학을 오면서 그때 이제 이정희 도살부리 이정희 선생님 학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학교를 가고 그러면서 스무 살때 진유림 선생님 진짜 유짜림자 선생님께 입문을 하게 됐죠. 일단 법무라고 해서요. 좀 뭐라 그러지? 좀 어려운 춤이라고들 얘기. 그러니까 춤을 추는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춤이에요. 그 장단 변화가 처음에 연불로 시작하고 도들이, 타령, 잦은 타령, 국거리에다가 뒤에 법고, 북노름까지 있어서 이게 이 춤이 가 이제 쉬운 춤이 아니고 보시기에는 그 장단 변화 변화에 따른 그춤 동작들, 춤 호흡들 이런 거를 느껴가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고 뒤에 이제 북노름 할 때는 그냥 흥겹게 즐기시기를 예. 이렇게 그냥 장삼 노름 장삼을 입고 춤을 추다 보니까 그 장삼에 날리는 그 모습에 또 취해 보는 것도 좋은 관람이 아닐까. 제가 지금 오늘 추는 승무는 임해방 선생님, 그러니까 임해방류의 승무고요. 그 제가 춤을 출 때, 임해방류 춤을 출 때, 선생님의 춤을 출 때, 그러니까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호흡, 정박에 찍는 호흡들, 정박에 채는 장삼. 채들 그런 걸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또제 춤의 특징은 그런 걸 놓지 않기 위해서 예 장단 변화에 따라서 장단을 딱딱 제대로 짚어가는 게 제가 춤을 출때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아닐까 예.